자, 다섯 번째 썰. 원래 안 가려고 했는데 가도록 하겠습니다. 딱네 개만 하려고 했는데. 누가 또 단서를 주셨네. 우리 김강민님께서 단서를 주셨습니다. 이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신앙심 깊은 여자. 아, 신앙심. 어떻게 보시나요? 신앙심이라는 건 신앙심이라고 한다면 그거죠. 종교에 대한 어떤 신념이죠, 신념. 그 신념이 강한 사람이잖아. 일단은 저는 뭐 종교 있고 없고를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거예요. 남녀 사귀는데, 사귀고 하는데, 사람이 마음에 들고 서로 통하는 게 있다면, 종교가 있고 신앙심이 깊다고 해서 달라질 부분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서로 좋아하는 그 감정이 지금요? 알겠습니다. 해주세요. 정모님 뭐야? 갑자기 얘기 구매 올리세요. 아, 올리십시오. 뭐야? 나 일찍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아, 마음 약하게. 그래, 좋습니다. 당장 올려주세요. 왜 반칙 쓰면 어떡해? 원래 컨디션 안 좋아가지고. 원래 이것도 원래 그냥 할 생각이 없었는데 강민님 얘기하고 하는 건데 갑자기 끼어들기를 하시네. 끼어들기 벌금 내라 해야겠다. 진짜. 아, 나 참. 컨디션 안 좋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사귀고 하는데 뭐 신앙심이 깊은 거는 그냥 크게 막 이렇게 그 여자를 좋아하거나 이렇게 사귀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거야. 문제는 그거야. 이 신앙심의 깊이나 어떤 생각이 어느 정도까지이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심이라는 게 있으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인생 살아가는데 뭔가 의지하게,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누군가 뭔가에 대해서 의지할 게 있다는 건 정말 좋은 거야. 내가 뭔가 기댈 데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요. 종교가 있다는 게, 인간한테 종교가 있다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 세상 사는 게 사람한테 상처도 많이 받고 힘들잖아. 그러면 누군가한테 마음을 열거나 이렇게 하고 싶잖아. 근데 사람한테 마음을 열는 건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신이라는 그런 존재를 통해서 종교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신앙심을 갖게 되는 거잖아. 맞죠? 근데 신앙심이,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신앙심이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거나, 자기에게 중요한, 그러니까 자기한테 중요한 약속을 걸을 정도로 큰 부분을 차지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뭐 제가 신앙심이 깊다, 전 신앙심이 없으니까 저는 뭐, 저도 근데 예전에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인데, 그런 신앙심이 깊은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보통 신앙심 깊은 쪽이 보통은 뭐 천주교랑 뭐 불교도 있지. 보통 기독교에 많아. 뭐 기독교를 나쁘게 본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도 기독교 나름이잖아, 맞죠?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 나름이에요. 근데 교회가 뭐 김강민이도 아시겠지만 좀 피곤한 구석이 있어요.
다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다 나쁘다, 뭐 피곤하다 이건 아닙니다. 아, 이 교회는 좀 모임들이 많아. 일단 첫 번째로 맞죠? 모임이 많아요. 그러니까 모임 잡다한 모임들이 많아.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일요 예배, 토요 예배, 뭐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청년부 예배, 성가대, 주일 학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또 모임을 가장 짜잘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맞죠? 교회 보면 왜 교회 왜 책자 같은 거 보면 스케줄표 나와 있잖아. 그 보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 막 굉장히 많잖아. 맞죠? 근데 웃긴 게 그걸 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 다 챙기지 않거든요. 한90% 이상은 안 챙겨요. 맞죠? 90% 이상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나와도 일요일 예배만 나온다거나 그걸 치울 거야. 예, 그걸로. 그걸 치울 거야. 일단 아까 저 보내주신 요 사연 보겠습니다. 형님, 그 여자가 저랑 같이 독실한 크리스천 여자인데 그 여자가 100일 새벽 기도 중이라 그러더라고요. 100일 새벽 기도 끝날 때까지 하나님 만나지 남자 만나지 말라는 응답 받았다 해서 거부감 때문에 그냥 안 만났습니다. 근데 웃기지 않나요? 아직도 근데 난 솔직히 이해가 안 되네. 이거 하는 사람 아직도 있어? 이런 거 하는 사람 있나? 아니 잠깐만. 강민님한테 물어볼게요. 이런 예배하는 사람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새벽 기도? 아니면 강민이 마음에 안 드는데 새벽 기도 중이다 둘러친 거 아니야? 아, 이걸 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아, 진짜 궁금해서 물어봐. 교회 다니신 분들, 100일 새벽 기도 현재도 하는 사람 있어요, 이거? 많다고요? 난 솔직히 이런 게 싫다니까요. 아, 기도하는 거 자체는 나쁘지 않아. 근데 이걸 왜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그 많은 의미를 부여한 것 때문에 왜 다른 것들에 지장을 생기도록 만드냐 마냐. 그러니까 100일 기도 때문에 만나지 말라.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지 평생 남자 만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하죠. 아, 자기가 나 소개시켜 달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본인 소개시켜 달라고요? 그 여자분이? 아, 진짜로? 어떻게 알고? 님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님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소개시켜 달라고 했다고요? 특이하네요. 근데 나는 솔직히 안 만난 게 낫다고 생각하다. 안 만난 게. 외부 집회 기타 치다 인상이 좋았대요. 제 여친도 교회 다니면서 미치겠다고요? 아, 근데 교회 다니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난 그게 싫다니까. 모든 교회에 어떤 약혼과 모임 치키는데 그게 막 인생에 너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 있죠. 너무 많은 부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나이 때 기본적인 부분을 기본적으로 해야 될걸 못하는 거 있죠. 뭐 데이트나 개인 영화생활 못하는 거 있잖아. 나는 그거를 굉장히 싫다고 봐. 그런 거는 왜냐하면 상대방이 너무 힘들어. 솔직하게 그 상대방 반대편 쪽은 너무 힘들다니까. 강민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분을 새벽 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끝났어, 만났어. 그러면 이 사람이 과연 새벽 기도 끝났다고 해서 이런 모임을 안 가질까? 내가 봤을 때 장담하는데 모든 데이트의 한 80%는 이 교회와 관련될걸요, 아마? 교회 사람들 봐야 되고 단둘이 데이트가 아니라 이 종교와 연관된 데이트랑 데이트일걸요, 아마? 지인이 소개한 거라고요? 그 지인도 문제가 있네요, 문제가. 그 지인분도.
갑자기 궁금한데 일요일에 뭐 주야 교대 일해서 주간 일 하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하나요? 와, 그래요? 근데 교아 와이프 그 와이프란다. 여자친구분이 그렇죠. 난 그게 좋다니까. 신앙 세계관을 그러니까 신앙이란 게 나쁜 게 아니야. 근데 그 신앙을 통해서 남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거야. 요즘에 난 그건 굉장히 나쁘다고 보거든요. 자기가 종교를 가지고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 종교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걸 피해를 보고 많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배려를 해줘야 된다는 게난 그게 좋지가 않아요, 나는. 그걸 절대 모르지 않을 텐데. 그 상대방은 그걸 본인이 그런 거 있다는 것을 기꺼이 감수해야 된다는 거잖아, 맞죠? 감수해야 된다는 거. 나를 만나려면 그 정도쯤은 감수해야 된다, 그거잖아요. 할장님 아까 말씀하신 거는 주야 교대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교대 하시는 분들은 빨간날 쉬니까 이교대, 그러니까 주야 이교대 하시는 분들은 보통 주말에 쉬니까 교회에 갈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어우, 나 숨이 굉장히 답답해 온다. 숨이 답답하다. 성우님 계신가, 성우님? 성우님은 어떨까, 성우님은요? 숨이 굉장히 답답해 오네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여자들이 솔직히 남자 만나기 힘들다고 결혼정보업체 지인이 말하더군요. 다른 이유도 많지만요. 하여튼 오랜만에 만난 김에 좀 파란 바좀 채워주시면 아, 아닙니다. 남이에는 갑자기 뜬금없이 현정이 생각나니 결혼해서 잘 지내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근데 그게 본인들이 잘못됐다는 생각 안 하나? 그게 본인들이 과하다는 생각은 안 해요? 아 니리우님 어서 반갑습니다. 아니 난 그런 생각이 들어. 그 자기들 책임, 자기들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거 아니야. 아무리 종교가 위라도 사람과 사람 간이 만나는 거고, 그리고 그 종교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되잖아, 타협을. 자기가 내가 원래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도 맞춰라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이기적인 건데, 살면서 여러분. 아, 맞잖아. 내가 원래 이만큼 하기 때문에 너도 나 만나려면 이렇게 해라. 이거잖아. 그리고 생각해봐. 그런 분들 결혼정보 회사 간다고 해서 남자도 안 만날걸요? 절대 안 만날걸?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결혼정보 회사까지 이용한다는 거는 그분 혼기가 찼다는 의미잖아. 혼기가 찼다는 의미예요. 바보도 아니고요. 얘기해보면 바로 알죠. 자기들 홍의가 찼다는 거,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결혼 정보 회사까지 이용한다는 건 결혼 그 교회에서도 웬만하면 그분들하고 연이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럼 외모적인 부분이나 나이적인 부분이 꽉 찼다는 거, 홍의가 꽉 찼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할장님.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독실한 사람 독실한 사람끼리 만나야 된다고 하는데 쉽지가 않아. 그 연예인들 보면 왜 독실한 사람들끼리 만나? 그거 졸라 흔해 빠진 케이스가 아니에요. 정말로 희소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독실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된다고 하는데 그게 졸라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 교회에서도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맞죠?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독실한 사람들 몇억 그렇게 많지 않거든, 비율을 따지면. 교회 당연히 술잘 마시고 일요일에만 나오고 일요일날만 나오고 근데 있잖아 남자들 바보가 아니잖아요 강민님 남자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아니 남자들이 바보가 아니잖아 남자들은 알아요 나이가 먹어도 교회 다니는 애들이 그저 무조건 순천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어
무조건 순수하고 순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도 알고 있다니까. 사연 보냈습니다. 잠깐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양정본이 감사합니다. 보냈으니까 해야 되네. 씨, 돈을 받았으니까 해야 되네요. 생각해봐. 아무리 신앙심이 깊어도 여자가 홍기가 다 차버리고 나이 만약에 많으면 누가 하겠냐고. 그리고 그분 또 고집을 꺾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분들도 나이가 차고 있잖아. 홍기가 떨어지고 내가 이성적 매력이 떨어지면 눈을 낮추고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근데 안 바꿀 거 아니야. 그 의식을 안 바꿀 거 아니야. 그 마인드 안 바꿀 거 아니에요. 안 바꿨으니까 그 나이대도로 결혼 못하고 있겠지. 그러면 다른 남자들은 그거를 감수하고 만나야겠냐고요. 다른 분들은. 감수하고 만나야겠냐고. 이게 보면 좀 남녀간의 차이인데, 특히 여자분들 신앙심 강한 사람이 유독 그런 게 강해. 남자들이 뭔가 맞춰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강하다니까. 새로운 시장님 뭐세요? 남자들은 나이 먹고 하잖아요. 사회 부딪히고 하면 좀 바뀌어. 신앙심 없어지는 사람도 있어. 그렇게 맨 처음 간에 그렇게 했다가 나이 먹고 나서 좀 바뀌는 사람도 있거든요. 야, 근데 아, 그런 사람이 아직까지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랍네요, 사실. 와,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야, 근데 강민이 또 하나 물어보면 강민이 또 스타일이 아니었네. 외모로 봤을 때 강민이 스타일이 아니었으니까 또, 네. 끝났겠죠. 네. 만약에 강민님이 아, 남자도 그런 사람 많다고요. 아우, 토할 것 같아. 아니, 그러면. 그렇게 둘이 끼리끼리 만나면 되겠네요. 일단 중요한 거는 강민님이 일단 외모가 본인 성에 차이가 났다는 건 확실하고요. 네. 확실합니다. 네. 만약에 본인이 원하는 약간 그런 여성상을 가지고 있었으면 참았을 거야, 아마. 한 참아보려고요. 막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저한테. 한번 기다려 보려고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뭐. 뭐 어떡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저한테. 저잘 참을 자신 있어요. 저 100이 참습니다. 한번 보세요. 못생겼다고요? 아닌데, 뭐 못생긴 거 아닌데. 아, 딴건 모르겠지. 그러니까 저게 문제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뭐냐면 신앙심이 너무 깊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분의 신앙심이 정말 깊은데 난 신앙심이 안 깊어. 문제가 뭐냐면 만나는 순간 교회에 대한 모임은 다 따라다녀야 돼. 다 따라다녀야 되니까. 일단 그 사람하고 친해지면 부모 측에서 올 거예요. 십일조 다 지켜야 된다. 막 그런 거 물어. 오빠 제사 지냈냐고 막 물어봅니다. 나중에 압박이 들어와요. 막 교회 다니고 난 교회 안 다니잖아. 집에 제사 가야 된다 하면 그런 거왜 하냐고 막 이렇게 터치 들어올 거야 분명히. 들어온다니까.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가장 하면 안 되는 게그 금기시하는 것 중에 하다가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거든요. 조상이나 이런 거 섬기면 안 돼. 유난한 유교 문화가 있어서 제사를 다 보내잖아요. 교회 분들이 이거 태클한 건단 말이야 분명히. 신앙심 깊은 사람들은 그런 거왜 하냐고. 일반적 기독교 다니시는 그런 거 가지고 뭐라 안 하는데 신앙심 깊은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충돌이 일어나요. 내가 분명히 장담하는데 11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만나면 만날수록 나도 그 모임에 따라가야 돼. 새벽 기도할 때 따라가야 되고 뭐 수요 예배할 때 따라가야 되고 교회 행사할 때도 따라가야 돼. 다 따라가야 돼. 이 정도 신앙심 깊다는 소리는 뭐냐 하면 왜 교회에서 그 달마다 행사 같은 거 한단 말이에요. 뭐 무료 급식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다 따라가야 돼 그런 거. 데이트가 그런 거란 말이야. 데이트가
데이트가 가가지고 막 교회 자원봉사 가고 막 어? 교회 연습할 때 따라가고 이게 데이트라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데이트야 이게. 단체 생활이지 이게. 정상적인 내가 장담하는데 이렇게 사귄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데이트는 아마 힘들 거야 아마. 일반적인 데이트 힘들 거야 아마. 모르겠어요. 막이 여자분이 만약에 뭐 집이 빵빵하거나 능력이 좋으면 뭐 나한테 그래도 힘들 것 같아. 그래도 그래도 힘들 것 같아. 근데 하나 그건 있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일단 재적각 은근 많아요. 그건 맞아. 그러니까 그걸 중요시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배기나 이런 거를 엄청 중요시하게 생각한다는 거는 저렇게 해도 경제적으로 크게 타격을 안 받으니까 빵빵해 싫다고요. 뭐 어때 대리사위 하면 되죠. 대리사위. 대리사위 하면 되죠. 대리사위. 요즘에 뭐 남자들 대리사위 많이 하는데 대리사위. 이제는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막 처가에서 막 뭐지 시댁에 살고 있는데 아 진짜요? 여친이 어린이집 선생인데 월급 타서 11조 감사원금 추수 감사전 다 털어서 냈는데 한 650받아 60 나간다고요? 와. 진짜 와 이건 150이 60이 정말 큰데 40%잖아 40 40%를 냈어 와 진짜 크네 이거 와 크네 이거 완전 매년 720만 원씩 뜯기는 거네 매년 720만 원씩 매년 720만 원씩 뜯기는 거잖아, 맞잖아. 5년이면 얼마야? 야, 5년이면 돈이. 그리고 그거 아세요? 하나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그왜 11조라고 하잖아. 근데 집사랑 권세는 11조보다 돈더 낸다? 그거 알고 계세요? 11조가 아니라 5일조예요, 5일조. 10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 냅니다, 5분의 1. 교회 큰 교회나 좀 교회 오래 다니고 하신 분들은 헌금의 비중이 11조가 아니에요. 더 낸다니까. 왜냐하면 그게 약간 신앙심과 비례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11조에서 더 낸다니까요. 10%가 아니라니까. 20%도 낸다니까. 저렇게. 그러니까 저게 문제가 그거예요. 자기가 저렇게 내는데 만약에 가족이 된다면 나한테도 이걸 강요할 거 아니에요. 나한테도 이걸 강요할 거 아닙니까? 충분히 강요를 하겠죠. 근데 우리나라 결혼 문화 아시잖아요. 결혼하면 내돈안 낸다 해도 내 돈, 돈 누가 관리합니까? 야, 근데 나도 들어보니까 숨이 막힌다, 숨이 막혀. 그러니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뭐 신앙심 깊은 여자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는데 이 신앙심이 둘이 사귀는 것보다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길 조지가 상당히 많다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신앙심도 신앙심 나름인데. 이 신앙심 때문에 뭐 만나서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게막 침해당하고 내가 이런 많은 어떤 손해나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만나야 된다? 사랑이라는 것도 맨 처음에 콩깍 씌워가지고 얼굴 보고 만난다고 할수 있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유기간이 끝나버리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전 저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앙심 깊다 이런 건뭐 나쁘게 생각하진 않는데 그게 막 이게 삶에 막 굉장히 지대한 부분을 차지할 정도는 나는 그렇게 크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강민님의 선택에
존중합니다. 강민님 만약에 근데 거기서 막차 사준다 하면 생각이 달리 하시겠죠? 네. 근데 그건 있어요. 하나 더 맞자면 교회에 약간 미인들이 많습니다. 미인들이 많고 부잣집 딸내미들이 부잣집 마나님들이 많아요. 그건 사실 확실히 많아요. 그 보면 교회에 보면 의외로 의사, 한의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먹여 살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아무튼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강민 얘기. 자, 이상으로 다섯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